안녕하세요. 중고화물차 매매 전문 알찬트럭 이부장입니다. 아, 오늘도 상태 좋은 중고트럭 한 대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여기 뒤편에 보이시는 2023년 형식의 파비스 5.5톤 카고트럭이에요. 요 근래 들어가지고 이런 5톤급 그 적재한 길이 7m40에 가변축 장착된 카고트럭 알아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식이 좋은 차량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따로 딱히 추천해드릴 만한 차량이 없었는데, 마침, 연식 적고, 주행거리 괜찮은 차량이 한 대 입고돼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소개해드린 차량도, 이제, 오토 미션에, 주행거리 10만 킬로,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 아주 괜찮은 차량이니까요. 이런 7m40 길이에 가변축, 압축 장착되어 있는 차량,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자세히 살펴보러 가보시죠. 2022년 11월 등록에 2023년 형식은 파비스 5.5톤 카고트럭입니다. 이제 적재함 길이는 7m40 길이의 가변축 압축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차량은 이제 파비스 ZF12단 오토미션이 채택되어 있는 차량으로 300마력 엔진에 프레스티지 옵션으로 전체적인 차량 옵션도 아주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제 지금 출고된 지 딱 2년째 된 차량인데, 보시다시피 차량 외관 상태 깔끔한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가변축 압축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7m40 길이에 압축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딱 안성맞춤 차량 되겠고요. 차량 하부 쪽도 연식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라 큰 부식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하부 상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재함 하부 바닥 쪽으로 이렇게 갈비대가 촘촘히 보강이 되어 있어서 중량짐 싣기에도 용이한 카고트럭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바닥은 이렇게 철판 바닥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녹이 올라오긴 했는데 큰 요철 없이 그래도 평탄하니 양호한 카고 적재한 바닥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카고 트럭이라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일단 연식 좋은 차량이라 외관 부분 아주 말끔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하부 쪽도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갈비대도 아주 촘촘히 보강되어 있어서 중량짐을 싣기에 아주 용이한 차량 되겠네요. 그리고 타이어 부분 D타이어, 깍두기 타이어로 이제 단전 한 80%, 그리고 축 타이어로 대략 한 7, 80%대 아주 아직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을 괜찮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좋은 차량이라 차량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제 카고트럭이라 이제 화물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카고트럭이라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많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외관 쪽 확인해 보았고, 차량 실내 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옵션으로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등 가죽 시트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부분도 확인해 보시다시피 아주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연식 좋은 차량이라 거진 신차에 준하는 실내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옵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승용차에 준하는 실내 옵션도 이제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립형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파비스 이제 시동 버튼에 리모컨 키가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축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축 조절하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제 축 리모컨이 이렇게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변축 압축도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주행거리,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제 10만 킬로 운행한 차량인데요.
이제 출고된 지 운행한 지 이제 2년 된 딱 2년째인 차량으로 10만 킬로, 1년에 5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요. 아직은 뭐 주행거리 준수한 상태라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뭐 운행해 보시면 뭐 마음에 들 만한 뭐 차량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로 뭐 단점을 뭐 꼽자면 딱히 뭐 단점이라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차량 누구나도 입차 보러 오시나 오시면은 뭐 아주 흡족해 하실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각가지 뭐 옵션들이 들어있는데 뭐 이제 차량 보러 오시면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차량 깔끔한 차량 실내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5.5톤 카고트럭 7m 40 길이에 가변축 압축 장착되어 있는 카고트럭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런 재원의 5톤급 카고트럭, 중고 카고트럭 알아보고 계신 분들, 소개차랑 아주 괜찮은 상태의 중고 카고트럭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아이산트럭 이부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차량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함청 매매 전문 아이산트럭 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